되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 생일인데 진짜 많은 분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어제였나 이틀 전에도 퇴근할 때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 그 용산이 저로 이렇게 완전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감동을 먹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쪽 앞으로도 안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아쉬웠어요. 이옷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옷일 텐데 이옷 저희 의전팀 대장님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저께 이제 의전팀 분들께서 돈을 모으셔서 이렇게 제가 필요했던 물품 중 하나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역시 의전팀. 나의 형제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역시 이 초를 먼저 붙여야겠죠? 이 초를 먼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너 손에 하나 주고 빨간색. 이또 케이크에 또 디테일이 있어요. 우리 모아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말티즈파와 곰돌이파로 나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어우러져라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준비하셨대요. 박수.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여기 또 이렇게 하나 꼽아주고. 23살이니까요. 세 개를 꼽을게요. 불을 붙이겠습니다. 여기 에어컨이 켜져 있어서. 이게 안 붙어 있어 보이는데 다 붙어 있어요. 네, 하나도 안 꺼지고 좀 막아줄게요. 네, 하여튼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 신기하죠? 제가 봐도 신기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는 범규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오늘 이 초만 지금 한네 번째 불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또 우리 모아분들 또제 생일이라고 또 이렇게 한달 전부터 제가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얘는 먹기가 좀 아깝게 생겼다. 얘네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쵸?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저 어저께 퇴근해서 이렇게 방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카이가 뭘 엄청 많이 들고 와요. 그래서 야 카이 그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그 닌텐도 그 스위치 그거를 한 박스 사가지고 칩이랑 같이 해가지고 저한테 형만 스위치 없어가지고 형도 해보라고 샀다 이러면서 칩이랑 같이 해서 들고 와주는데 너무 고맙고 막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닌텐도 같은 거 예전에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DS 이후로 진짜 한 적이 단한 번도 없는데 제가 투어 가면 좀 항상 심심해 하거든요. 막 게임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막 넷플릭스 이런 것도 너무 막 그렇게 많이 안 보다 보니까 근데 이번 투어부터는 카이가 준 게임기도 하고 또 아이패드도 가져가서 좀할게 많이 생겼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퍼디팀 분들한테도 축하 많이 받았고, 진짜 가족분한테도 축하받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축하 많이 받았어요.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저는 원래 근데 좀 생일을 어렸을 때부터 막 친구들 불러서 생일 파티 해본 적도 없고, 뭐 가봤자 친구 생일 파티 한두 번 가본 게 다고 항상 그랬어서 그냥 생일에 대한 그런 큰 기대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제 생일인데도 우리 모아분들이 더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축하해 주고 그러니까 뭔가 좀 생일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미역국 안 먹었는데요? 감기 안 걸렸는데요? 아, 오늘 진짜 안무레슨 했는데 진짜 4시간을 춤추고 1시간 동안 라이브 연습을 했거든요. 아찔해요. 진짜 여러분은 보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노력해야 됩니다. 체력 관리도 잘해야 되고. 요즘에 연준이 형이 저 너무 해피풀즈 같다고 그러거든요. 요즘에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멤버들한테 선물 뭐 받았냐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태현이한테 카톡이 왔었거든요. 형 선물 뭐 받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진짜 너무 받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장하는 걸 깜빡했어요. 아직 답장을 안 했어요. 진짜 근데 막 뭐가 필요하고 그렇진 않은데 그냥 챙겨주면 고마운 정도 그런 게 있진 않아요. 여기 멤버들이 또 롤링페이퍼 써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대충 봤는데 이거 쓰다가 저한테 들켰거든요. 야,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냥 적어라 이러면서 그냥 적으라고 했는데. 볼게요. 범규, 야 생일이 대수냐? 당연히 대수지. 키읔. 생일 축하한다 임마. 요즘 밝고 행복한 바보 같아서 좋다. 덕분에 많이 웃어. 앞으로 우리 더 많이 웃자. 사랑은 안 하고 좋아해. 오늘 맛난 거 많이 먹자. 빠잉. 이번 투어도 찢어보자. 연준. 딱 봐도 연준이 형이었어요. 두 번째 최범규, 이건 수빈 형이네요. 글씨체가. 하이 범규, 생일 축하해. 요즘 하루 종일 하이텐션 신나 보여서 보기 좋아. 곧 투어인데 아프지 말고 잠잘 자고 잘 먹고 행복해라. 생일 축하해. 최수빈. 뽐규경, 우리 귀염둥이 생일 축하한다. 오늘 생일이니까 먹고 싶은 거 얘기해. 형아가 맛있는 거 사준다. 키읔. 오늘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모아인들이랑 재밌는 생일 보냄. 아, 그리고 의전팀이 잘 일어나라 내용 옆에서 쓰고 있는데 얘기해줌. 해피 버스데이 귀염둥이 휴닝이가. 범규형,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고생했어요. 형 덕분에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어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콘서트 연습 빡센데 잘해봐요. 지금 옆에 퍼디팀인데 열심히 하라고 쓰래. 사랑해, 앞으로도 화이팅 하자고. 제가 방금 봤는데 뒤에 의전팀이 또 편지를 써주셨네요. 사랑하는 범규씨,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등에 업고 학교 다니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23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잘 주무시나요? 범규씨 깨우는 소리에 옆집 강아지가 일어나요. 그래도 잘 때는 이쁘게 잠. 항상 건강하고 일정도 힘든데 밝게 해줘서 감사님. 23번째 생일 축하해요. 열. 네, 우리 의전팀까지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네요. 좋습니다.
참 가족이에요, 가족. 이젠 진짜 가족이네요. 이게 정말 사랑받는 기분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라이브 연습 때 진짜 미친 듯이 뛰어다녔거든요. 좀 신나가지고. 와, 근데 지금 너무 졸려요. 어떡하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와. 제가 진짜 오늘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진짜로. 그런 곡이 있어가지고. 막, 진짜 거기 계시는 ANR 팀 분들, 뭐, 퍼디 팀 분들, 할거 없이 다 엄청 웃으시면서 같이 즐겼는데. 그 여파가 이제야 찾아와요. 와, 장난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 케이크 무슨 맛일지 좀 궁금하다, 그쵸? 뒤통수만 좀 까먹어 볼게요. 근데 지금 막 배가 고프고 막 그러진 않아가지고. 아, 배가 고픈데 단게 땡기진 않아가지고. 맛있다 이거. 초코네 이거. 물좀 넣어볼게요. 맛있네요. 이거 좀더 먹어야겠다. 이거 초코맛이 초코. 이거 맛있네요. 보통 이렇게 너무 예쁘게 생긴 애들은 설탕으로 어떻게 한 거라 가지고 맛은 없는데 얘는 맛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희승이 아직 축하한다고 문자가 안 왔네. 말이 안 되는데. 정인이는 왔거든요. 지민이도 연락 왔고, 은호도 연락 왔고, 얘는 아직 안 왔네. 전화해볼까요?
이거 초코맛, 초코맛. 맛있다. 바쁜가 봐요. 말티즈도 먹어달라고? 다 먹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맞아, 내일 화이트데이죠? 화이트데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날이에요? 무슨 날이죠, 화이트데이가? 화이트데이가 무슨 날이죠?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이요? 학생이 모아분들 내일 학교 갈때 긴장하고 가겠네. 딱히 전혀. 근데 원래 그냥 친구들끼리 주고받잖아요. 나 초등학생 때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중학생 때는 기억은 안 나고, 초등학생 때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빼빼로 데이 때. 머리가 좀 많이 길었죠, 여러분들. 슬슬 잘라야 되는데, 아, 귀찮아가지고. 잘라달라고 하라고? 콘서트 다 전에 한번 자르겠습니다. 멤버들 지금 뭐 하고 있을걸요? 다른 거? 와, 이제 못 먹겠다. 라면 먹고 싶다. 제가 요즘 서진이네 보거든요. 서진이네를 보는데, 거기 나오는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떡볶이랑 김밥이랑 그 라면도 너무 맛있어 보이고, 난 그냥 오리지널 라면. 그리고 나는 핫도그 시키면 하프에나 푸드 안 하고 포테이토도 안할 거야. 그냥 오리지널. 근데 제가 그 요리 프로그램, 그 식당 프로그램을 진짜 잠깐이라도 해봤잖아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게 내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걸 깜빡하게 된다니까요. 너무 바빠서. 이게 막 진짜로 어떤 기분이냐면 말을 못 해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다리 엄청 아프고, 되게 정신없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심지어 타지에 가서 그렇게 식당을 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또 무슨 얘기하지? 뭐 얘기할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투두 뭔데? 무슨 화인데? 스포 해줄게요. 무슨 화였는지 이번에 예고가? 무슨 예고가 나왔어? 너네도 몰라? 뭐야? 그 예고편 안 나와요? 예고편 나오지 않아요? 아마 곧 나올 거야. 근데 이거 댓글은 좀 여전히 빠르네. 모아분들이 계속 미역국 얘기하니까 미역국 먹고 싶긴 하다. 나 이제 자극적인 거좀 그만 먹고 싶어. 맨날 배달 시켜 먹고 그러니까 이제 좀 집밥 이런 거 먹고 싶어. 이제 막 이렇게 그 프로 어플 들어가서 이렇게 그 음식 사진이나 이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입맛이 사라져요. 무슨 맛인지 너무 잘 알아서 얘네들이. 집밥이 최고야, 진짜로. 건강하고. 댓글이 너무 빠른데? 야, 이렇게 밑에만 보면은 되니까 이렇게라도 보고 있을게. 난 염색하기 싫어. 할 때는 막상 좋은데 그 조금 지나고 이제 머릿결 성해지고 막색 빠질 때마다 다시 덮어줘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난 그리고 흑발이 잘 어울려요 나는 뭐다 그렇겠지만 전 진짜 흑발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좀빛 받으면 이렇게 좀 갈색으로 보이는 것들 있죠 이거 브릿지라 생각합시다. 나 마라탕 안 좋아해. 아, 당연히 브릿지인 줄 알았다고? 이거 브릿지 아닌데? 이거 내 머리예요?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영어 레슨 받고 안무 4시간 하고 라이브 연습하고 또뭐 브리핑 듣고 왔어. 너 TMI로 치죠. 나 눈 좀 크게 떠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떠야겠다. 토토요? 토토 잘 살고 있을걸요? 걔가 제일 잘 살고 있을걸요? 저매추? 아, 나도 저녁 먹어야 되는데, 저녁 먹고 자야 되는데. 아, 요즘에 항상 좀 늦게 먹고 바로 자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될것 같아.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뭐 먹고 바로 늦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를 최근에 한번 느꼈어요. 저 그러면 안될것 같아. 최소 3시간은 이따 자야 되니까 오늘 빨리 먹고 해야지. 1시간 뒤에 자야 되나? 나한테 막 사람들 3시간이라던데, 3시간? 아니, 3시간을 어떻게 기다려? 4시간? 진짜 오반데. 나더 글로리 못 봤어. 제 1화에서 포기했어.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도저히 못 보겠어가지고 1화에서 포기했습니다, 저. 진짜 주변에서 너무 그렇게 재밌다고들 해주는데도 그래서 반 보려고 했는데, 못 보겠더라고. 아니, 어제 좀 춥지 않았어요? 나 어제 좀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춥던데. 이게 날씨가 좀 오락가락해요. 최근에 또 날씨 엄청 풀렸었거든요. 되게 선선하고, 진짜 봄 같고, 기분 되게 좋았는데, 대구에서는 또막 초여름 날씨다 막 이럴 정도로 날씨가 많이 풀렸었는데, 어제는 또 춥던데. 오늘도 추웠어? 오늘 밖에 몇 도야? 5도. 아, 어제 비 왔어? 오늘이 더 추웠어? 아침에 영하 2도였다고? 다시 겨울 됐네요. 근데 원래 이게 딱 다시 그 방학 끝나는 그 시즌 있잖아요. 그때가 원래 또 원래는 추워요. 원래 다 패딩 입고 학교 가야 되는 그거긴 한데 3월 초면은 너무 빨리 따뜻해진다고 싶긴 했어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는데 아직 벚꽃이 필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 나무들은 알았던 거지. 아, 이 날씨는 완전 거짓말이다. 아직 피어나면 안 된다. 아, 나 요즘에 좀 흰색 옷좀 살까 고민하고 있어요. 나 옷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아, 옷 좀 사야 되나 하고 찾아보고 있는데 이걸 내가 안 입어보고 막 사자니 핏이 어떨지도 모르겠고 또막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냐 왜? 이게 이상하다니까요. 분명히 옷장에 옷은 막 이렇게 많아. 근데 막상 뭐 입지 하고 보면은 막 입을 만한 옷이 없어. 이거 한번 갈아엎어야겠다. 맨날 입는 옷만 입게 되고, 그쵸? 사람 사는 게다 똑같다니까요. 렌즈 끼는 법 알려달라고? 렌즈? 솔직히 그 값만 잡으면 렌즈 그냥 거울 안 봐도 돼요, 솔직히.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턱 끼우고 남편 이렇게 턱, 눈턱 끼우고 턱 빼면 되는데. 근데 이거 못 끼는 사람 진짜 웃기더라. 약간 그, 이,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 렌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렌즈를 끝까지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안 아파요. 렌즈를 끼는 게, 끼고 빼는 게. 나도 근데 처음에는, 처음에 이제 막, 나 축구하면서 안경을 너무 많이 부러뜨려서 막 렌즈 끼겠다고 해서 렌즈 처음에 사러 갔을 때, 그 사장님께서 이제, 끼는 거 연습을 하고 가라 해서 연습했을 때는 나도 못 꼈어요. 무서웠고 이렇게 눈 이렇게 끝까지 쳐다보라는 이렇게 눈 감기고. 근데 많이 하다 보면은 돼요. 저는 오히려 이제 거울 보는 게더 그냥 더 귀찮고. 나 그런 적도 있다. 얼마 전에 내가 실수로 렌즈를 끼고 잠든 거예요. 제가 그냥 잘 숙여서 잘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막, 앞이 막 너무 안 보여. 너무 뻑뻑하고, 아, 그래서, 오늘 눈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 시력이 더안 좋아졌나? 평소에 이렇게까지 안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막 출근을 했어,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회매를 받으면서 이제 렌즈를 껴야 되니까, 이제 렌즈 낄게요 해서 딱 꼈는데 도수가 나랑 안 맞는 거야. 도수가 나랑 안 맞아. 그래서 헉! 내가 하룻밤 사이 내가 눈에 뭐 실수를 했나? 내가 평소에 끼던 도수를 꼈는데 왜 도수가 안 맞지? 생각하면서 하나를 딱 뺐어요. 하나를 뺐는데 아니 이게 세상이 너무 잘 보여 갑자기. 하나를 빼니까 알고 보니까 두 개를 끼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를 빼니까 내 도수가 맞게 된 거야. 알고 보니까 내가 렌즈를 두개 끼고 잔 하나씩 더 끼고 잔 거죠. 이게 눈에 진짜 안 좋다잖아요. 난 근데 몰라. 난 눈이 좀 강한 것 같기도 해요. 나는 비행기 타거나 막 미국 갈때 비행기 타면 12시간, 14시간 이렇게 걸리는데도 그냥 렌즈 안 빼거든요. 왜냐면 자다가 중간에 깰 수도 있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보여버리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렌즈를 끼고 자는데 그냥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대신 시력은 좀안 좋아. 저 도수 한 마이너스 4, 5 그쯤 돼요. 시력 제가 제일 안 좋을걸요? 아마도. 저 근데 안경을 안 써요. 보통 이렇게 렌즈 끼다가 집 가면은 눈 불편해서라도 안경으로 바꿔 끼잖아요. 근데 저는 렌즈 끼고 있다는 걸 까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딱히 안 빼요. 그냥 진짜 자기 직전에 이렇게 톡톡 빼지. 아, 나 근데 나 진짜 막 라식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진짜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할 시간도 없고
막 하루 이틀 이렇게 쉬어도 그게 들어보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렌즈를 끼면 안 된다며 안경을 끼고 살아야 된다며 난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깔끔하게 포기. 뭐 나중에 눈좀더 쓰다가 해도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이득일 수도 있지. 그렇게 하려고요. 오우, 예! 댓글이 너무 빨라서 눈이 너무 아파. 얘도 해피 풀이네요. 해피 풀. 얘발 누르면 노래 불러요. 아니 불러. 휘는 게 같다고? 어디요? 뭐라 했는데? 휘는 게 뭐라 했는데? 아, 하이하이 했구나. 요요 휴닝! 아주 어저께 선물 좋았다고 아주. 야, 휴닝아. 나밥좀 시켜주면 안 되냐? 나 진짜 배가 너무 고픈데 야나나밥좀 시켜주라 휘닝아. 나 잠시만. 아나 진짜 밥을 먹고 자야 될것 같아.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해피 버스데이 디어 마이 프렌드 해피 버스데이 투유 잠시만 나뭐 시키지? 미역국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다.
분식으로 간다. 오늘까지 딱 자극적인 거 먹자. 어쩔 수 없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어쩔 수 없어. 유민아 기다려봐. 야, 이걸로 좀 시켜주라. 야오! 이게 뭔데, 여기? 뭐 하는데, 여기 내 아지트다. 여기? 뭐 하는데? 들어와라. 뭐, 찌개 좀 등장해볼까? 유닝이, 땡큐. 이게 뭐 하는데? 뭔데, 여기? 형이 먹을래요? 현지 이거 왔어? 어, 입었어. 너 심심할까봐 형이 왔어? 해피 풀 좋았네요. 응. 말하는 거야. 해피, 해피, 한줄 얼마 됐어? 지금 사고 싶은 것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주신입니다. 아, 뭐 별거 아닌데. 휴니 전화 왔다. 여보세요. 하이 하이. 하이. 이걸로 시킨다. 이게 뭐야? 아, 나 밥 시켜달라 했거든. 이걸로 시킬게. 뭐야 이거? 연준이 있지? 연준이 있지. 아, 연준이. 그래, 연준이 잘 지내고. 야, 미쳤냐? 엉규 생일 축하하고. 야, 네, 형님. 미쳤냐? 라이브 하고 있어. 너 어디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얘들아, 나다. 뭐해? 얘들아, 나다. 네, 형. 그래, 생일 재밌게 보내고. 네네네, 형님. 늘 건강이 첫 번째인 거 알지?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연준이 옆에 있다고? 네, 연준이 옆에 있어요. 너 미쳤냐, 다음 진짜? 생일이 카인가? 연준인가? 카이지? 카이지? 아, 좀 남았구나. 카이저 형님인데. 그때까지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링크 보내놓으라고 해. 번개 빨리 보내고. 저도 보내도 돼요? 아, 그럼. 쿨해졌네. 네, 알겠습니다. 연락할게. 네. 네네네. 생일 축하하고. 네네네. 밥은 시켜놓을 거니까 맛있게 먹고. 왜 이렇게 한국어를 잘 못하냐? 근데 몸통만 파먹었어.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알았어. 몸통만 파먹었네. 네, 맛있다. 뭐 곰돌이로 그냥 도배를 해놨구나 그냥. 그냥. 귀엽네, 귀여워. 하여튼 뭐 잠깐 와봤어. 형이 마무리할래요? 내가 마무리하라고? 네. 너 가라야, 내가 마무리할게. 여러분 일단 뭐 오늘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빠른 캡처 타임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야, 내가 마무리하러 갈게. 형 마무리해요. 생일 축하해? 그래. 네. 네.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경우도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또 범규의 생일이 마무리가 됐고요. 아, 네. 이건 뭐야? 오. 파이어. 하여튼 뭐 이렇게 범규의 생일이 마무리가 됐고, 우리 범규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저는 또 이제 제가 또 할 게 많아서 또 뭐 또 그런 좀 작업할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뭐라고요? 하여튼 저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의 생일 이렇게 제가 당사자가 아닌 남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하여튼 범규 생일 축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준이었습니다. 안녕. 왜 또 왜? 아, 아니에요. 왜? 안녕. 내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왜? 아, 네네네, 마무리할게요.
안녕. 안녕.